네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FST입니다. FST 지난주 금요일에 9%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. 자, 이번 주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? 두 분의 전문가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. 자, EUV 장비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ST가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여기서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고요. 사상 최대의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또 한 분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과연 FST 오늘도 이번 주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FST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FST가 지난주에 또 깜짝 올랐어요.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는데 FST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?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? 네. 피비님부터 하시죠. 예. FST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네. FST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비 및 소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극자외선용 EUV용 펠리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. 이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의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 장당 막 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작품들인데 요게 만약에 여기 먼지가 묻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살짝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가 옛날에는 수송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사람이 섬세하게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이번에 FST가 자동화 그 찰부차 장치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이번에 반도체 업종과 함께 FST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. 뭐 회사는 2019년부터 이 장비 개발을 굉장히 나섰었는데요. 이유는 삼성전자의 투자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. 지난 1분기에 이 데모 장비를 만들었고 이번에 고객사로부터 평가가 OK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. 뭐 장당 1억 원에 가까운 이런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보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요 EUV용 투과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ASML 같은 경우에는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FST 같은 경우에도 88% 이상, 90% 육박하는 기록을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기사와 함께 네. FST가 많은 관심을 받은 금요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 올해의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FST.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이 정도면 더 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관련된 장비들이 네.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ASML 같은 경우 거의 뭐 장비에 한 대에 몇천억까지 하는 이런 수준이죠. 근데 국내에서 EUV 관련된 그래도 장비 업체를 대라라고 하게 되면 두 회사가 있습니다. SNS텍과 이 FST 두 회사인데 그중에서 SNS텍 같은 경우는 국산화 관련된 쪽도 그렇고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. FST 같은 경우는 작년 5, 6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던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. 특히 한 거의 10년 걸쳐서 지금 이어가고 있던 EUV용 마스크의 펠리클을 수동이 아니라 자동입니다. 자동 탈부착하는 장비를 이제 거의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지면서 그때 많이 올랐었고요. 그러다가 좀 횡보 정체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뭐 100% OK라는 쪽으로 지금 성공률까지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겠죠. 그러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변화도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이었죠. 여기다가 이 장비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러면서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. FST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은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도 한 주의 시작을 한 월요일인데 이 FST의 주가 흐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